자, 이제 페이지 341페이지죠.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 때 작년도 시험 문제도 풀어봤지만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이런 얘기겠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을이 병과 만나서 또 팔았습니다. 전매, 매매를 한 거죠. 그럼 FM은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이 병에게 또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면 을에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을이 수적을 부려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요 등기를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지 이유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벌리면 을은 처벌을 받고 세금도 추징당하게 되겠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다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을이 한 이유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거잖아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도 않죠. 따라서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의 지문이었고 우리가 민법 총칙 무효에서도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추가할 것은 뭐냐면 아직 등기가 안돼 있어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졌다면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 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갑을 병 모두 중간 생략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 동의를 해줬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을은 갑을 병은 을을 대위하지도 않고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5번 무효 등기 유용이죠. 자, 무효 등기 유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용이라는 말이 재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첫째, 무효 등기를 유용, 재활용한다 그래서 그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무효 등기를 유용한다 그래서 그 효과가 소급될 수는 없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무효 등기를 유용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각오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리 6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의는 우리가 소멸시효할 때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의 신축자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못지라고 망치지라고 공구리 치는 것은 사실행위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전에 하였어요. 그럼 일단 무효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수 없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고 있으면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3번은 먼저 X죠. 물론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다면 추정이 깨지겠지만 그런 말은 없잖아요. 4번. 자, 무효 등기 유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 기존 건물 멸실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의 등기로 소유를 가진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자,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 합의에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란 보존 등기는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이런 모두 생략 등기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 것처럼 모두 생략 등기로 유효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효력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자, 동산 물권의 변동입니다. 자,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점유고요. 따라서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인도를 받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게 되거든요. 근데 345페이지 보시면 인도의 종류, 인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1. 현실의 인도. 진짜 주는 거예요. 2번, 간인도는 뭐냐면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동산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카메라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써보고 좋대요. 그래서 갑한테 팔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려준 카메라를 갑이 을에게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받았다가 대줘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간이 인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점유 계정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갑에게 카메라를 살려고 하는데 싫대요. 그래서 왜 싫냐 그랬더니 야 임마 좀 있으면 이제 봄 꽃피고 카메라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파냐 라고 하길래 을이 좋다. 너가 지금 일단 봄에 카메라를 써야 된다니까 나한테 팔면 내가 너한테 두달 동안 빌려줄게. 갑이 좋대요. 자, 팔았으니까 인도하고 빌려줬으니까 돌려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갑 양도인이 계속 그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팔았지만 너한테 두 달간 빌린 거다라는 계약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점유 계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의 카메라를 병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병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을이 갑으로부터 카메라를 산 거죠. 근데 얘가 싸가지가 있고 친절하면 받아다가 주겠죠? 근데 갑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받으래요. 그럼 을은 카메라를 샀지만, 실제로 카메라를 받은 게 아니라, 병으로부터 카메라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주더라도요, 반환 청구권만을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반환 청구 양도예요. 자, 개념을 좀 보자고요. 이게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자, 실제로 주는 거, 이게 뭐죠? 현실의 인도.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 간인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 계정.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요네 가지 인도 방법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근리자가 취득해서 선의 취득에서 346페이지 내용입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 강의 때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동산의 공시 방법인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뭘 인정하고 있냐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어요. 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결국 뭐냐면 선의취득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의취득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인도해줘서 을이 요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지만 빌린 카메라죠. 갑의 카메라죠. 지 카메라가 아닌 거죠. 무권리자인 거죠. 근데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를 해주게 되면 서로 을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병이 선의이고 평온하고 무과실이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첫째, 선의취득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가 없고요. 또 동산 중에서도 등기,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원칙이죠. 따라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에 대해서만 선의취득 인정이 되고 자동차, 선박, 중장비처럼 등기,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을, 무권리자, 양도인이죠. 양도인은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거든요. 물론 을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의 종류는 불문해요. 특히 을의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병도 을로부터 인도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인도 방법 중에서 점유 계정은 제외된다는 거죠. 뭐는 안 돼요? 점유 계정. 다시 말하면 간이 인도로도 선의 취득할 수 있고요.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도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유 계정 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매 같은 거래가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만약에 거래 자체가 없다면 보호할 거래도 없는 것이니까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와 같은 거래가 아니라 상속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선의취득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합니다.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잖아요. 만약 이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이미 거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선의취득, 거래 안전을 인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게 되니까 그 거래 자체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되는 거죠. 그다음 병의 점유는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해야 돼요. 우리 점유에서 공부하는데 요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요. 점유하고 있더라도 무과실은 추정되질 않아요. 따라서 선의취득자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 권리가 선의 취득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347페이지 요건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0페이지 보신 선의 취득의 효과가 나오는데 소유권 질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선의 취득도 원시 취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이 병에게 소유권의 질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서 병이 소유권이나 질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니까 원시 취득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품 유실물이에요. 제가 지금 시작할 때 을의 갑으로부터 빌린 물건을 팔아먹었다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을의 갑의 카메라를 훔쳐서 팔아먹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뭐죠? 도품인 거죠.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물건을 을이 주워서 팔아먹었어요. 유실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뭐죠?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입니다. 첫째, 도품 유실물이라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의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 갑은 병에게 도난당한 날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선의취득하게 되면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요? 2년 이내에는 갑의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병이 이 물건을 구입한 곳이 좀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공개 시장에서 구입을 했거나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거나 또는 병이 이 물건을 경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이때는 대가 변상을 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2년 내 원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반환을 청구할 때는 굳이 대가 변상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선의취득자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공개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거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 변상을 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자 기본학의 문제 풀어볼까요? 자 3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5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중고 노트북 판매상인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병이 훔친 노트북이란 사실을 안 경우 병은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 왜요? 병이 선의 취득하려면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2번 병의 선의 취득이 성립하려면 을과 병 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을과 병 사이에 아무런 흠이 없는 뭐가요? 유효한 거래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요? 이놈은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4번 병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갑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병에 대한 노트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도품이니까요. 도품이라면 병이 일단 선의취득하더라도 갑은 2년 내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아, 4번 맞죠. 그죠? 근데 문제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를 다시 보시면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 을이고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병은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이 중고 노트북을 구입한 거잖아요. 따라서 갑이 도품이란 이유로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뭘 해줘야 돼요?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5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원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 5번 이 문제가 결국은 2015년도 기출문제지만 선의치대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니까 이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선의치대에 관한 문제는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물권의 소멸입니다. 1번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이 됩니다. 조심할 것은 목적물이 멸실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소멸되겠죠. 2번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용익 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로 소멸돼요. 주의하실 것은 소멸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20년이 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소멸됩니다. 3번 물권의 포기 단독 행위죠. 법률 행위죠.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말소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물권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혼동입니다. 이 혼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정리하시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교재 내용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문제는 나온 다음에 사례 문제로 나와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이렇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두 개 이상의 권리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전세권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돈을 저축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면 굳이 전세권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겠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세권자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에 목조되어 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을의 순위가 승진되기 때문에 갑이 피해를 보게 돼요.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유권,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 점유권, 강화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56페이지 오시면 공용징수 몰수가 나오죠. 물론 물권의 소멸사유가 되겠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357페이지
점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